아내한테? 심심할까 봐 해주는 건가? 여보세요. 왜? 아, 점 시간님께 전화했지. 전화하면 안 돼? 많이 해. 보통 남편이 잠깐 전화해주는 건 되게 스윗한 건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뭔가 반가워하질 않아. 아니, 되게 스윗한데 난 너무 반성하고 있었어. 지금 뭐 할 거야? 이제 애기 잠깨 뭐 할 거냐고. 나? 일단 혼자 애기 데리고 카페를 가던지? 약간 그런 거? 쌀때기 검사를 하고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해.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가 이상한 소리였지? 저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뭐가... 한 번쯤은 시켜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한다고. 내가 나가는 게 싫은 거지? 당연하지. 말해 뭐해. 나가지 말라는 거 같은데요? 일단 나 일해야 되니까 끊어. 바쁜께 쌀때기 검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있어. 못 나가게 하는 건 뭐. 직업으로 놓고. 자. 아이고, 잠이 왜 오래.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아무리 보면 벌써. 어머, 뒤집는다, 뒤집어. 아이고, 뒤집는다. 아유, 갈치바. 미쳐, 엉덩이자 똥. 아우, 너무 귀여워. 저 어떡해. 아유, 저 바라는 거 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맘때는 빨리 갔다 와야 돼, 화장실. 맞아. 근데 아까 1시에 전화했는데 뭘 또 전화를 해. 연결이 돼. 근데 전화를 자주 하네요. 왜? 아니 왜 자꾸 오냐? 아,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또? 아,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너 나갔다 왔어? 어딜 나갔다 와? 나가지 마라. 어딜 나가냐고 얘기 됐고. 온 게 어디 나가지 마라고. 그럼 나 마트 좀 다녀와도 되니? 어디 안 갈 테니까. 헛소리 하고 있어. 아, 집에 있어. 쌀 때부터 하지 말고. 끝나 같이 가게. 감시하려고 그런 거야? 여보세요. 응, 말해. 쌀 때부터 나가지 마. 아, 일단, 이 나가지 마라고, 일단. 아, 일단, 나가지 마. 좀 이따 전화할게, 나가지 마. 전화 바로 받아라. 바로 받아. 왜 이렇게 못 나가게? 제발 좀 끊어줘.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알았어. 못 나가게 하는 이유는 그냥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뭘 몰라. 요새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와이프일 수도 있는 거고. 제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거 맞아. 밖에 나가는 이유가 그렇게 위험한 거면 집안에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집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은 학교도 가면 안 되면. 너무 과한 걱정인데? 여보세요. 왜? 왜 나갔어? 아, 어딜 나가? 왜 나가지 마? 내가 답답해서 나가고 싶거든. 계속 전화해줘. 내용은 별 내용 없고 어디 나갔어만 확인하는구나. 그럼 짜증나지 말고 일해야 된게. 안 해도 힘들겠다. 좀 답답하겠다 진짜. 감시당하는 느낌 아니야. 진짜 끊어라 제발. 헛소리 헛소리 그만해. 니네 아빠 왜 그러니? 신나. 그러게. 친구도 싫대. 그럼 낮에 내내 집에만 있어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생기잖아요.
상처를 받은 게 있나? 남편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네, 친구네. 너 오늘 뭐해? 나 이따가 언니랑 술 약속 있는데. 어디서? 우리 맨날 가던데? 엄청 가고 싶어, 지금. 술 먹자고. 왜, 너도 오고 싶어? 가고 싶지. 너 근데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되지 않아? 내 친구들도 다 남편 허락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네. 그래, 알았어. 재밌게 놀아. 아쉬울 거죠. 한참 사실 지금 21살, 22살 이러면 한참 놀라야지.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한참 놀 텐데, 참. 제 가끔은 지루하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일상이니까. 답답하겠다. 친구들이랑 애기 보여주면서 같이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을 텐데.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되지. 그건 너무 당연한 또 권리고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아, 좀 자유가 너무 없는데? 근데 마트 가는 것도 허락받는 거는 조금 심하다. 너무 심한 거죠. 그건 집 근처일 텐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게. 와, 그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남편분이 오셨다. 현석 씨 왔어. 남편도 딴 데로 안 세네. 뭐가요? 오늘 낮에 어디 갈라 했냐? 마트. 마트 못 한대요? 장 보러. 장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뭔 장 보러 가요? 저녁 차리려고. 또 그것도 뭐라고 하고? 오자마자 잔소리 폭격이네. 아니 미리 차리려고. 뭘 미리 차려고? 같이 갔다 와서 먹어도 되잖아. 누가 미리 차려주라 아니 시간이 차려주라 오래 했어? 걸리잖아. 아니 내가 미리 차려주라 했냐고. 안 차리면 안 차린다고 왜 안 차렸냐 물어보자. 근데 언제? 아니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답답한데? 이거 조금 약간 심각하다. 그래. 약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데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이거. 그럼 난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 그래,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여기 보고 있어야지, 일단은. 난 뭐해? 그럼 난 밖에서 놀다 오냐?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됐건 나가서 노는 콧바람이라도 쐬잖아. 콧바람 쐰다고? 아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럼 너 창문 열어라, 콧바람 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갖고 비교되면 안 돼.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 다르지, 그럼. 머리 안 되잖아. 아유, 왜? 아, 그냥 이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못 믿겠는 거야. 왜 못 믿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서. 부인을 믿지도 않고 이제. 야, 이거 심각하다. 뭐지?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형법상 감금죄가 돼요, 감금죄. 다른 사람 갇혀놓는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친구들이랑 이제 평소에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밖에도 못 나가고 자주 만나지 못해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다푼젤입니다. 다푼젤? 다푼젤이 왜요? 다푼젤.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다교 라푼. 아이고야, 친구들이 다푼젤이라고 그래요? 야, 말도 안 된다. 다푼젤이라는 별명 얻을 정도면 소문 났네. 아. 그렇다고 집에서 재밌게 뭐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할래? 아우 저 핸드폰. 게임 끄고 얘기할 생각이 있니? 여기 하라고 듣고 있잖아. 아. 아니 게임 끄고. 어? 게임 끄고. 이것만 하고 끝나고 얘기한다고. 아니 얘기하고 듣고 있다고. 끄라고. 얘기 아니 못 듣잖아. 들어. 아니 얘기를 하자. 문 열어놨어 내가. 아니 저렇게 저러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돼. 아. 아니 얘기하자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끄고 얘기하자고. 아니 이것만 하고 끈다고 하고 있잖아. 너 뭐 하고 있으면은 하지 마라 하면 기분 좋아? 조용히 하래. 너무했다. 아는 누구랑 대화해. 아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어디가? 응? 엄청 쌓이겠네. 하루 종일 신우랑 하루를 보내다가 뭐 시덥지 않은 얘기더라도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자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럴 때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벽에다 얘기하는 그래, 기분이겠다. 너무 답답하지. 이 대화는 앉아서 눈 보고 얘기를 해야 대화한 거지. 어머야, 불이. 뭐하냐고. 아씨. 오, 화를 내. 아씨. 오, 화를 내. 2차전이야. 왜죠? 왜 미안? 오, 손을 내밀었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건 보기 좋다. 미안해. 나 안 풀렸는데? 아니 셀때 아니 나는 바로 못 풀린다니까? 그냥 아니 셀때 그냥 싸우는데 뭐 바로 풀고 못 풀고 어디 있어? 아니 나는 안 내킨다니까 네 사과가? 그래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그래. 뭐 하이 안 해? 아니 난 지금 못 하겠다고. 난 지금 할 건데. 아 진짜. 네가 대신 사과해. 미안해. 남편은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인데 저는 일단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걸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화해하자. 아니, 나 안 풀린다니까, 아직. 그럼 어떡해. 화해하자. 이거 사과 아니다. 놀리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러면 상대방은 화가 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거든. 더 화가 그래서 나죠.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는 거야. 대화를 해야 돼. 그래 그런 것도 되게 부부 사이에 힘들어. 맞아요.